트렌디드 에이리언던. 자, 세 번째 플레이. 자, 첫 번째, 두 번째 플레이는 망했거든요. 하다가 그래서 결국 다 죽고, 두 번째는 한명 죽고 답이 안 보여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게임. 자, 시나리오는 똑같이 불시착으로 해서 가보도록 하고, 이 불시착 목표가 다시 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래요. 자, 해서 불시착으로 가고, 지역은 똑같이 소브리우스. 이거 기본 세팅인데 요거는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달도 콩고디아 여러 개가 있죠. 콩고디아로 선택을 하고, 게임 난이도 똑같이 무모함. 아, 잠깐만요. 보통이면 레이저 권총을 하나 주네. 비상식량도 엄청 주네요. 보철 구급상자 엄청 주는구나. 아, 비상식량만 딱 5개 주네. 무모함은? 자, 이번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 자, 다 뺍니다, 일단. 자, 요리를 잘하는 친구를 한명 데리고 갑시다. 환상적인 요리사. 아무리 간단한 요리라도 환상적인 맛의 요리가 됨. 자, 완전 무결한 의사. 요 치료에 실패하지 않음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이거 데리고 가야 됩니다. 데리고 가야 돼요. 제가 이거 두 판을 해보니까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치료를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붕대만 소진이 되고 붕대만 사라지면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특성이 있으면은 이 친구는 데리고 가줘야 될것 같아요. 지능도 좋고 전설에도 흥미를 잇고 전투도 나름 쓸만하고 뭐 요리나 농사 뭐 이런 거는 뭐 없어도 되고, 요리하고 요 친구를 일단 한번 픽해 놓고 농사는 얘가 지으면 되고 치료도 하면서 농사도 하고, 뭐 치료할 상황이 맨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사만다 데리고 가고. 자, 지금 그럼 전투원, 그쵸, 전투원. 아, 근데 얘가 좀또 사만다가 전투까지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서브 딜러, 메인 딜러 이렇게 서브 메인 이렇게 한명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나름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엠버가 하나 있었죠. 전술 지휘관, 전투 교관 특성만 하나 가지고 있고, 잭 데이비스는 엠버는 전술 지휘관하고 전투 교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엠버가 좀더 좋아 보여요, 일단. 자, 일단 엠버 넣고요. 엠버보다 좋은 전투 기술 가진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추락을 하고, 어우, 엠버가 왜 울까요? 엠버가 가장 강인한 여성이었는데 왜 울고 있어 엠버. 어우, 포탄 떨어집니다. 포탄이 아니라 우주선 떨어지죠. 자, 진행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자, 일단 고철을 캐가지고 요 캠프에서 대피소 같은 거를 좀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보면은 생존자가 뒤지기 채굴 절단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신체 능력이 좋으면은 절단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신체 능력이 가장 좋은 게 현재로선 엠버네요. 엠버한테 요거를 해서 요거 뒤져가지고 고철을 수확을 하게 합시다. 아, 정신 붕괴 상태를 할 수가 없구나 지금. 아, 그러네. 우는 중이라 아직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 이거 주변 지형을 한번 쭉 한번 돌아볼게요. 뭐가 있나? 어디에 기지를 좀 꾸려야 되나? 어이구, 저까지 떨어졌어. 좀 근데 저기를 사실 가기에는 좀 그렇죠.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그냥 굶어 죽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식량이 또 하루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뭔가를 꾸며야 된다는 얘기지. 달이다. 지구인가? 아, 달입니다, 달. 아,
달인 것 같아요. 달 선택하는 거 있었었으니까 아까 초반 시작할 때. 벌레 둥지가 있네. 자, 공격 명령이 뜨는 거 보니까 조금 불안한데 여기서 왠지 몹이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 산을 등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뒤쪽을 이렇게 해서 방어하기가 조금 용이하겠죠. 사면을 막는 것보다 삼면을 막는 게 이거 자연 방어력 자연적으로 이제 방어선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자, 방어선이 왜 필요하면 여기 몹들이 막 쳐들어와요. 이상한 벌레들이 와가지고 막 뜯어먹고 갑니다. 막 공격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지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그리고 일단 먹거리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자, 요게 식용 식물일 겁니다. 요게. 아닌가? 달라 보이는데? 식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모카 같죠? 섬유 같아요, 섬유. 왠지 느낌이. 좀 착각한 것 같은데, 내가? 자, 요거는 확실하게 요거 곡물 주는 식용이 맞을 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은 요거를 누구를 가냐? 지능이 제일 좋은 친구. 관찰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지능이, 그죠? 지능이 연구하고 미지의 종을 관찰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요거를 사만다가 관찰을 하고 에멜린이 가서 요거를 뒤지시고 카티나는 요거를 저 절단을 하세요. 자, 좀 더 울고 계시고 우리 엠버는 제일 강력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왜 이러고 있지? 시작하자마자 캠프 대피소. 자, 아직 고철이 없어서 막대기 대피소도 만들 수가 있네. 막대기 대피소. 키 큰 풀에서 건초를 잘라서 관목에서 막대기를 만들고. 건초 있다. 자, 여기서. 자, 그럼 엠버가 절단 하면은 되겠죠. 자, 막대기. 오케이. 자, 막대기다 이거. 자, 막대기를 해서 절단을 해. 파티나가 저 관목을 절단을 하고. 자, 저장 창고를 미리 좀 만들어 놓을 걸 그랬다. 저장고 지정을 해주면은 자 절로 갖다 놓겠죠. 그리고 카티나 요거를 좀 더 해서 절단을 해서 막대기를 수급을 해와.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지금 저거 캔 거를 해서 옮길 겁니다. 캠프에서 대피소 해서 막대기 대피소를 만들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자, 요거 지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만들고. 요거를 엠버가 막대기 대피소를 건설을 해. 자재가 부족하다. 자재 부족하네. 자, 자재 부족하면은 뭐가 부족하지? 건초였나? 이름이 뭐 기억이 안 나네. 자, 칼날풀을 절단해.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칼날풀에서 나오는 요거 뭐야? 건초하고 나뭇가지. 자, 자재는 다 수급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케이, 엠버가 짓고 있고요. 에멜리는 지금 거기다 지으라고 갖다 놔주는 것 같죠? 아니 근데 지으라니까 어디 가는 거야? 지으라고. 카티나는 왜 안 갈까요? 아, 카티나 이거 왜 버렸어요? 이걸 왜 엠버가 이걸 또 가져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여기다 버리고 카티나가 이거 하는 거구나. 버리는 거구나. 그리고 또 운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군. 이해가 됐습니다. 요거 버린 거 갖다가 요 대피소를 만든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거 자르러 가는 거고 사만단 관찰 중이고. 오케이. 발견 곡물이사 항생제까지 이걸로 만들 수가 있다. 사만단을 발견해서 요거의 용도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농사를 식량작물 곡물이삭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다 만들 것이냐. 여기다가 심어. 이거를 누가 심냐? 네가 심어. 자, 수납 선반을 만듭시다. 자, 수납 선반을 하나 만들어줘. 자, 3개짜리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이거를 카티나가 해. 엠버는 굳이 저기서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캠프를, 자, 대피소를, 이거 하나를 더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가리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엠버가 만들어. 근데 또 자재가 부족하네. 그러면은 부족하잖아. 엠버가 요거 잘라. 자, 얘네들도 초식 동물입니다. 대신 독성이 있는 동물로 알고 있어요. 잘못 건들면 안 되겠죠. 독 걸려가지고 중독 걸리면 이제 치료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그냥 죽는 겁니다. 자, 엠버 여기도 옮기고, 그리고 옮기신 다음에 막대기 대피소를 건설합시오. 자, 사만다가 먹을 거를 찾고 있네요. 뭘 먹으려고 하지? 아, 조금 아직 이제 먹는 거 좀 시기상조 아닐까 싶긴 한데. 자, 뒤지기를 완료했고, 그러면은 자기 전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먹지 마. 사만다 먹지 말고 이거 건설해 놓. 그렇지, 건설해. 건설하니까 행복감을 느끼네요. 흥미가 있는 걸 시키니까 행복감을 느껴요. 그쵸? 만족도. 자, 요거 하나 더 만든 이유가 제작소를 안에다 담기 위해서인데, 이게 보니까 요런 식품 같은 거는 야외 보호가 요거는 상관없겠다. 비상식량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요리된 음식이나 곡물죽, 뭐 야채죽 이런 것들은 이런 데 놓으면 금방 상하더라고요. 고기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제한을 걸어줘서 자, 여기다 건설 재료만 놓게끔 해줍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됐죠. 오케이. 그럼 알아서 옮길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아, 그래, 먹어라. 어쩔 수 없다. 지금 비상식량밖에 없으니까 먹는 수밖에 없어. 먹고 그냥. 채취를 왜 할 수 없나 했더니 다 안 자라서 그렇구나. 성장 71%, 100%. 아하, 여기 써 있죠, 성장. 자, 그러면은 네가 이걸 채취를 해와. 카티나가 해오고. 자, 엠버 지금 산책 중인데 엠버를 일을 시켜야 돼. 엠버를 일을 시켜야 되는데, 엠버 그러면은 지금 식량이 당장 먹을 건 없으니까 착륙 코드를 뒤지라고 시킵시다. 아, 사만다를 뭘 시켜야 되나. 자, 그러면 사만다 생각났다. 사만다가
지금 잘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구에서 캠프 잠잘 곳 캠프에서 잠잘 곳에서 맨땅. 자, 그래 맨땅. 일단은 맨땅에서 자야죠. 하나, 두 개. 해서 세 개, 네 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요거를 누가 만드냐? 잠잘 곳을 사만다가 만드는 걸로. 건설 좋아하잖아. 그래서 사만다가 요거를 만들어 준 다음에 뚝딱뚝딱 만드네요. 바닥에다 만드는 거라 그런가? 자, 다 만들었고, 일단 4개 금방 만들었네. 에멜린이 여기서 조리, 곡물죽을 해서 곡물죽을 조리를 해. 그리고 카티나가 농사를 좋아하니까 네가 이거 카티나를 이어받아. 교체. 오케이, 곡물죽 하나 나왔고. 그리고 나서 사만다가 저장하는 비축장을 3개를 더 만들어. 자, 이것도 만들고 가야지. 어디가? 이거 만들고 가야지. 사만다, 왜 그래? 이거 하나, 이거 왜 남겨뒀을까? 왜 그럴까? 하던 거 마저 하고 가야지. 자, 옮기지 마. 일단 옮기지 말고, 우리 만다, 사만다는 옮기러 가지 말고, 캠프에, 요거를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요거를 우리 만다가 만드는 거요. 만다 투입. 뭐야? 우리는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빨리 캠프를 꾸렸다.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어둡고 불확실한 밤을 밝히기 위한 불이 있다. 우리가 살아남은 사실이다. 기념하는 가치가 있는 업적이다. 오케이, 축하합시다. 축하해야지. 사만다가 이거 건설 중이고요. 그리고 자, 다 건설을 해준 다음에 먹는 것도 좋아. 먹는 거 좋은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자. 가구, 탁자, 대형 탁자, 대형 탁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탁자, 복사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사만다가 요거를 건설해. 좀 이따 하고, 밥 먹는 거좀 이따 먹어. 카티나가 좀 옮기고 있고, 엠버도 고철 옮기고 있죠? 캐낸 거 옮기고 있으니까, 오케이. 금방 만드네, 뚝딱뚝딱. 하하, 요거까지 같이 만들어라. 자, 취소하고, 요거. 대기열 포함하면 하지 말고 그냥 건설해. 그렇지. 건설하고, 그리고 엠버, 그래, 먹어라. 먹어. 에밀리가 옮기고, 하나를 보충해서 에멜린이 옮긴 다음에 여기서 조리 곡물죽을 걸어. 그리고 자, 사만다. 사만다, 잠깐. 사만다가
자, 이제 과학 쪽에서 연구 데스크하고 이런 거를 좀 만들어야겠죠. 연구 데스크를 삼한다고 만들고, 생산 쪽에서 작업대 또한 요거 뭐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자, 그러면 연구를 일단은 자, 항생제를 하나 합시다. 항생제가 중요하더라고요. 항생제 생산 연구 끝났고, 지금 무기가 안 나왔어요. 계속 뒤지는데 무기가 안 나오니까 무기 만듭시다. 자, 그러면은 곧 몬스터가 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대비를 위해서 방벽을 조금 사만다를 시켜서 세워주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해서 쭉 해서 일단 여기까지 지어. 그리고 나서 거대한 바위 때문에 건설할 수가 없다. 요거는 방벽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자, 여기까지 짓고. 그리고 자재가 부족하면 일단 해. 아, 그 일단 해봐. 자, 요거 삼한다가 건설 레벨이 부족하다. 이거 몇 대부터 건설할 수 있는데? 2레벨부터 가능하구나. 엠버밖에 안 되네. 건설에 흥미는 있는데 스킬이 낮아가지고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엠버가 투입해. 자, 엠버가 가고요. 하던 연구 계속 하시고. 그래서 쭉 올려 그냥. 여기서 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그리고 삼한다가 이거 좀 가서 철거 좀 해라. 출입문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여기다가 막대기 울타리 문을 하나 만들고, 자, 이거 하나 해체해야겠죠? 자, 이거 뭐 닫을 수는 없는 건가요?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나? 다트놀이도 좋아. 다트놀이 좋은데 이거 한번 해체를 해. 누가 이거 해체를 하고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방어 막대기 울타리문을 여기다 하나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해서 닫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봐, 일단. 이문못 닫나요? 아, 이 문이 열려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여닫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
야, 문 닫으라고. 이거 문 어떻게 닫는 거야, 이거 대체? 나가, 이 괴물. 아, 이거 어떻게 내보내지? 왜 들어온 거야, 저거? 아, 이거 미치겠네. 문을 못 닫아. 자, 공격적인 동물이 온대요. 자, 몬스터가 올것 같아요, 지금. 아니, 뭐, 문을 여닫을 수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해체하는데, 그리고, 에멜린이 가고, 엠버는, 방어에서 울타리 문. 아, 내가 지금 배치를 이상하게 해서 그런 건가? 그럼 다시 해보죠. 그러네. 배치가 조금 다르다, 아까랑. 아까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래. 이렇게 해야 닫을 수 있죠. 이렇게 배치가 이상했던 겁니다, 배치가. 아, 그러네. 자, 그러면은. 하던 거 마저 해서 요거 복사 건설 아니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엠버가 신속하게 만듭시다. 자,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 지금. 뭔가 이상하죠, 분이? 자, 요거, 자, 신속하게 지금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요거 해체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죠? 이렇게 하면은, 열리고, 닫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야? 뭐야? 너 뭐야?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난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날 지켰지만 식량이 빠르게 고갈되어 희망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나 지금도 좀 관리하기 힘든데. 이게 그리고 켄이 누구랑 형제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왠지 마음은 이거야. 제가 미안하다. 아, 생존자 버리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근데 아, 미안해. 아, 몰랐지. 알았으면 봤지. 몰랐지. 근데 행복도가 왜 이렇게 높아? 버렸는데? 야, 그런 거 치고는 왜 이렇게 행복해 하냐, 니들? 야, 온다. 들어와, 지금. 자, 카티나도 그거 빨리 들고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자, 다 선발해. 자, 선발하고요. 이거 지금 엠버가 여기 최전선에 있어야 돼. 아, 근데 엠버가 활을 들었네. 잠깐만, 그럼 잠깐 멈추고. 얘도 선발 해제한 다음에 이거 활이 아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없나?
없나요? 자, 이렇게 봐봐. 없고. 없네. 안 만들고 뭐 했어? 아, 만드는 중이었나? 하나 만들고 지금 나머지 하나를 아예 못 만든 거구나. 아, 지금 이거를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무기 바꿀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발에. 자, 진행하고요. 자, 오죠. 이 엠버가 전면에서 해야 돼. 자, 여기서 막자. 여기서. 자, 문을 부수려고 하죠. 지금 신나가지고. 오케이. 자, 붙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됐고요. 자, 잘 막았습니다.